저희 법사위 행정실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인의 출입을 먼저 차단했고 국회의원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맞습니까? 정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국회 정문 절차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정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대통령실이 국회 정문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들과 법사위 행정실장은 출석 요구서 7매를 접수대 위에 놓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접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 모양인지 그를 기필코 들고 와서 다시 국회의원들한테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땅바닥에 출석 요구서를 1차 폐기했고 다음에는 여기까지 들고 와서 이 바닥에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접수 거부행위고 명백히 출석 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엄중히 봐주시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엄중 문책해 주십시오.